플리비가 나보다 낫네. 오빠, 아빠 아직 안 왔어? 플리바, 너 먼저 집에 가 있어. 싫어, 아빠 이거 보여드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아빠 힘내시지. 오빠가 아빠 오시면 다 말씀드릴 테니까 너 먼저 집에 가 있어. 그리고 가게 물건들 오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 또 마법으로 만들지 말고, 알았지? 플리비가 왜 이렇게 안 오죠, 어머니? 글쎄 말이다. 하면서 내가 한번 나가봐야겠다. 오실래요? 응. 학교 다녀서. 아이고, 오네. 왜 이렇게 늦었어?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야지. 가게에 갔었어요. 노트는 왜 또 이렇게 꺼내갖고 있어? 가방에 안 넣고? 아빠 오시면 보여드리려고요. 무슨 노트인데? 저 오늘 듣고저께 100점 맞았거든요. 100점 맞았어, 우리 플리비? 아니 근데 플리비가 왜 그렇게 힘이 하나도 없을까? 아빠 때문에. 아빠가 왜? 아빠가요. 플리비 100점 받아서 아빠한테 자랑하려고 가게 갔었는데 아빠 안 계셔서 그렇구나. 이리 줘봐. 할머니가 칭찬해줄게. 응? 그래. 아유, 정말 우리 플리비가 100점 맞았네. 아이고, 장하다 우리 플리비. 얘들아! 연습 잘하고 있지? 네! 선생님, 저희 연습 언제 봐주실 거예요? 모레가 공연이니까 내일 좀 선생님이 연습장에 한번 갈까? 네, 내일 꼭 오세요. 알았어. 내일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갈게. 이슬이네 집에서 한다 그랬지? 네. 왜? 강우 오빠가 어제 내 얘기 안 했어? 네 얘기? 했어. 뭐래? 강우 오빠가? 너한테 잘해주래 무조건. 진짜? 응. 근데 강우 형이 왜 나한테 그런 말 했지? 너한테 무조건 잘해주라고. 왜 그러긴. 당연히 나한테 잘해줘야지. 특히 넌. 마술이 강비! 왜 애 빼와! 가자! 사장님이 돈이 없다. 그래서 요즘 계속 그러시나?
플립 이 녀석. 이왕 마법으로 장난감 만들 거 잘 팔리는 장난감이나 만들어 놓지. 빨리 왔지? 어? 물건 들어왔네? 뭐야? 이거 우리가 주문한 거 아니잖아. 물건이 없어서 그냥 우선 먼저 가져왔대. 내일은 제대로 오겠지. 강희야, 사장님. 사장님 뭐? 요즘에 아니야. 요즘 왜? 아니라니까. 오빠. 은비 왔구나.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분이 아주 좋네, 은비. 응, 저기 오빠, 오늘 강우야, 나 이것 좀 꺼내줘. 오빠, 잠깐만. 여기 올라가서 언니가 직접 꺼내면 되잖아요. 맛있는 거? 그래. 강희야, 나 은비하고 좀 나갔다 올게. 가자. 연약한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줘야겠지? 야, 은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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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늘 너무 불을 했나 봐. 우리 저기 좀 가서 앉자.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오빠. 오늘 좀 많이 걸었지?